안녕하십니까. 약들 이야기의 권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위장을 망가뜨리는 식사 후에 하는 안 좋은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장이 안 좋은 음식과 위장이 안 좋은 간식들을 피하고 위에 부담이 덜 되도록 식사를 차분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식사 직후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위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안 좋은 습관들, 대부분은 의식을 못하고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극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위장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과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만나서 결국에는 위에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안 좋은 행동들입니다. 다섯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 좋은 행동은 밥을 먹자마자 눕는 거죠. 이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들어 눕는 게왜안 좋냐? 당연하죠. 잘 아시다시피 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문부터 들어와서 다른 위문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들어 눕게 되면은 이 위문과 이런 위문 쪽 사이에 음식물이 걸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음식물이 이렇게 위에 걸쳐 있지만, 눕게 되면은 방향이 달라지죠. 등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음식물이 놓여진 위치도 달라지고 부하를 주는 그 중력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에 부담을 주고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후에 바로 위장이 안 좋은 걸 많이 먹는 습관 행동들입니다. 다량의 찬물을 마시거나, 적당한 물은 괜찮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괜찮은데, 찬물을 벌컥벌컥 한두 컵을 막한 번에 원샷을 하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다량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시거나, 그리고 디저트를 많이 먹거나, 이런 안 좋은 식후에 먹는 습관들, 이런 걸좀 피하셔야 되고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 먹고 탄산 먹는 겁니다. 이 탄산 먹는 거는 일단 차갑죠. 그리고 이 탄산이 들어오면은 위에 팽창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에 압력을 가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을 당연히 유발할 수 있는 악조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당도 많이 들어있어서 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건 탄산. 식후에 탄산 먹는 습관, 그걸 좀 교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안 좋은 습관은 밥을 먹자마자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습관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장까지 내려가는데, 짧게는 30분이 걸리고요. 길게는 보통 한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대부분 식사 직후에는 위쪽에 머물러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막 뛰게 되면은 당연하겠죠. 위가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출렁이면서 자극을 받겠죠. 압도 높아지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위에 좀큰 부담이 될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더 심해질 수 있다. 위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내려갔을 시간, 식사 후 2시간 정도 뒤에 운동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샤워하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샤워하는 게 되게 안 좋은데, 특히 찬물에 샤워하는 게 되게 안 좋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찬물이 우리 몸에 체온을 뺏고, 체온이 낮아지면 위장 운동이 저하가 됩니다. 위장 운동이 저하되면 당연히 음식물 소화 흡수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서 위와 장에 부담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은 조금 낫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밥 먹자마자 물을 맞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피부가 차가워지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체온이 떨어지면서 위장에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는 샤워하는 걸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두 시간 뒤에 샤워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식을 먹고 후회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지, 식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라면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장의 운동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위액이나 소화액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밥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안 되고, 당연히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에 부담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막 슬픈 상태나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를 먹었을 때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먹긴 먹더라도 후회 없이 먹자고요.
먹고 나서 그래 다음엔 좀만 먹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원론적이지만 이유를 좀 알고 이런 걸 안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옹.